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여쭤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은 월요일 이 시간 US 스탁의 이양현 교수 또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겨울이 확 됐어요. 지난 주말부터 확 추워졌는데 두 분 어떻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는 거죠? 네네, 아주 두꺼운 패딩 입고. 네, 네. 벌써 패딩 꺼내셨어요? 네, 패딩 안 입으면 추워 죽습니다. 누가 보면 어디 캐나다 저기 혹한 지역 경험해 보셨잖아요, 교수님은. 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젊은 친구들이 있는 패딩 네. 있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럼 뭐 입고 다니세요? 아주 추울 때 입는 건 있는데 네. 그리고 이 시기가 되게 춥죠. 그럼 감기 걸리실 수도 있잖아요. 춥게 사는 거예요, 그냥이요. 그게 네. 적응이 되셔서? 네네. 우리 교수님 건강 챙겨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뜨끈한 뭐 핫팩이라도 좀 등에다 붙여드려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 뉴욕 증시를 보면요, 사실 막 뜨겁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차갑다고 할 수도 없고 보면은 미지근한 것 같아요. 지난 한 주 동안의 시장의 움직임을 먼저 정리를 해볼 텐데 보면 위클리 단위로만 보면은 시장이 올랐다 내렸다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뭐 크게 오르지도 그렇다고 크게 빠지지도 않았어요. 네, 말씀해 네. 주신 대로 정말 날씨는 추워지는데 이 시장은 너무나 미적지근한 그런 네.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시장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우지수나 뭐 S&P 지수는 이렇게 약보합을 보인 상태로 0.7%가량 이렇게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나스닥 지수는 0.2% 뭐 이렇게 엄청 소폭 이렇게 하락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네. 도대체 시장이 어떻게 되어가는 것인지 다들 갈팡을 못 잡고 있어요. 갈팡질팡. 갈팡질팡을 하고 있죠. 갈피를 못 잡고 있고요. 네, 갈피를 예. 못 잡고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코로나19 백신에 관련된 소식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문우신 재무장관께서는 이제 또 지금 이런 추가 부양책 관련해서 계속 안 좋은 소식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네. 도대체 시장이 어떻게 되어가는 것인지에 대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시장 상황이 연 단위로 보면은 사실 나스닥 지수가 압도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뒷심을 발휘하고 있는 S&P 500 그리고 다우 지수의 움직임도 최근에 계속해서 나스닥 대비해서는 좀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흐름에 있어서 섹터별로 좀 흐름을 볼 텐데 지금 가장 좀 두드러지는 건 역시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가고 있는 에너지주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유가가 이렇게 5%가량 상승을 하면서 에너지주가 가장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로테이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소재주 그리고 산업주, 인문소재주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이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0.9% 소폭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백신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소식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서 지금 코로나 환자들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난주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난 상황에서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못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제 금요일에 네. 19만 8천 명 이상이 늘어나면서 그쵸. 저희가 우려했던 20만 명의 이런 확진자 수가 앞으로 보일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7일 평균 확진자 수도 지난주에 비해서 24%나 증가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예견했던 것처럼 네, 실질적으로 통행금지를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네. 제발 좀 여행을 자제해달라, 가족과 모이지 말아달라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또 하나 문제인 거는 지금 이렇게 병원을 다니고 있는 분들이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네, 병실이 너무 부족하기 없다. 때문에 인원도 그렇고 병실도 그렇고 약 20% 이렇게 네,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 부분도 만약에 병원을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인원들이 있으면 네. 더욱더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안 좋은 뉴스로 지금 작용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2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많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300명을 넘어서서 뭐 1, 2주 안에 1000명에 육박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200명대로 줄어들긴 했는데 서로서로 더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서 우리나라만큼은 확진자 수가 여기에서 더 늘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이 가운데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화이자 그리고 주말에 계속해서 검색창에 리제네론 이거는 정말 이 관련된 소식을 알기 싫어도 검색창이 떠서 이건 또 뭐야? 어떤 회사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더 빨리 좀 이게 출시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소식 전해주시죠. 네, 화이자는 일단 지난 금요일 날 FDA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12월 10일에 이렇게 승인이 완료가 되면 12월 11일에 24시간 내로 바로 이렇게 배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FDA 측이나 화이자 측에서도 모두 지금 완벽하게 이런 임상 시험이 완벽하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이런 부분은 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말씀하신 리제네론 같은 경우에는 지난 트럼프가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 사용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그런 치료제인데 지금 현재 검사를 해보니 12세 이상의 경증 및 중증 환자에게서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입원이나 응급실 방문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달 말까지 8만 명 정도 규모의 이런 복용분을 생산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 말까지는 30만 명 복용분을 생산을 할 예정이라서 네.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과 치료제 쪽에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이자도 그렇고 뭐 모더나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부작용 관련해서는 충분한 사실 임상시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어떠한 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까 봐 좀 우려하는 시각들도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월가 중에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금 그 펀드 매니저를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 구간, 앞으로 가장 성장할 성장군에 대한 코멘트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머징 마켓 시장에 대한 부분이 가장 높게 좀 평가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자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 좀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화이자의 백신이 상용화된다라는 소식이 들렸죠. 지난 네. 11월 9일에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로테이션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이런 전체 증시를 이끌어 나갔다고 하면 지금 화이자가 나오고 이제 경제가 활성화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주목해야 될 시장에 대해서는 단연 이머징 마켓, 신흥국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많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펀드 매니저들이 단연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S&P 500이라고 해서 역시나 미국 시장도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은 지금 지난주 한 주간으로 봤을 때는 로테이션이 진행 다시 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로테이션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백신 발표 전과 후로 좀 비교를 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 표를 보시면 지금 미국 대형주가 연초 대비해서 10%가 올랐는데 네, 화이자 발표가 나고 나서 2% 이렇게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미국 소형주 같은 경우에 네, 11월 9일까지 연초 대비해서 0% 올랐다가 네, 지난 2주간 8%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주 극명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선진국 대형주나 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성장률을 보이다가 2주간 6%, 5%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원자재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4% 성장률을 보였던 모습이 6%까지 지난 2주간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로테이션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섹터별로 보셔도 지금 기술주와 그리고 임의소비재 같은 경우에 가장 강하게 이렇게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 2주간 오히려 마이너스 1%대 성장률을 보였는데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주 그리고 네. 금융주 같은 경우에 22% 그리고 10%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로테이션이 정말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섹터별 또 자산군별 로테이션이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지난 한 주 동안 그리고 연평균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보여드렸고 그 다음 차트는 이게 뭐죠? 네. 그러면 아니 과연 이게 로테이션 너무 네. 많이 코로나 때 들어가지고 지겨울 정도인데 이 화이자 백신에 관련해서 네. 얼마나 의미 있는 숫자인지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가장 많은 지금 11월 9일 화이자 백신이 나오고 나서 네. 6.2% 가까운 역대 최고 성장률을 보인 겁니다. 어떤 성장률? 그러니까 당일에 그 가치주들의 네. 전체 성장률을 보여준 것들인데요. 네. 첫 번째로 6.2%라고 해서 이제 화이자 백신 사용에 관련돼서 그날 가치주가 6.2%가 성장을 했던 부분이고요. 네. 뭐 아래쪽에 보시면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뭐 좋은 소식이 들렸을 때 6% 가까이는 안 나왔는데 네.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것이고 지금 팬데믹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죠. 다 코로나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을 때 뭐 4%에서 5% 정도 이렇게 가치주들이 성장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이 가장 큰 폭으로 가치주들의 성장이 있었다라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쳐가면서 섹터별로 과연 실적이 회복되고 있는 반대로 좋지 않은 이런 섹터들을 좀 가려져 볼 필요가 있는데 S&P 500 가운데서 실적 하위 탑5 섹터들을 보면은 순위를 지금 준비를 했는데 역시 1위가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던 에너지 쪽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실적 하위 5%라고 해서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거의 마무리된 상황에서 역시나 반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실적이 그만큼 안 좋았기 때문이죠. 지금 보시면 석유산업이 전체에서 지금 석유산업 전체를 합친 것들 보시면 마이너스 143억 달러의 네. 손실을 봤기 때문에 매출이 그만큼 안 좋았고 항공 쪽도 마이너스 130억 달러 규모로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호텔 쪽이나 이런 부분들도 97억 달러의 손실을 얻었고요. 은행 부분도 39억 달러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도 27억 달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산업군들에 대해서 실적이 3분기에 이렇게 안 좋았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앞으로 성장 여력이 얼마나 있을지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빠르게 뭔가 유의미한 반등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관련한 에너지 섹터의 강세를 최근에 이끌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게 또 언제 확실하게 돌아설지에 대해서 그 여부는 시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한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가운데 이제 뉴욕 시장에서는 3분기 실적 발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했죠. 네, 맞습니다. 네. 95% 기업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은 이제 공식적으로 끝났다라고 이해해도 틀리지 않고요. 이제 이번 주는 사실 별게 없고 다음 네. 주에 조금 몇 개가 남아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기 때문에요. 정리 한번 해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들은 전망은 9월 전말 기준으로 보면 네. 3분기에 이익 전망이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나 줄어들 거로 예측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뚜껑 열고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 6.3%까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네요. 훨씬 괜찮았다. 물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지만 네네. 훨씬 괜찮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익의 전망 대비는 이익 기준으로 보면 한 84%가 생각보다 더 좋은 발표를 했고요. 맞췄거나 그 이상 발표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78%는 매출을 예상치를 맞췄거나 더 좋았거든요. 이 84%라는 것은 이게 집계한 기준이 한 1990년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네. 그만큼 워낙 눈높이가 낮았던 것을 맞췄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이 그림을 하나 보시면 파란색은 주가고요. 네. 아래는 12개월 예의 전망에 대한 포워드에 대한 전망치가 같이 나오는 건데 이게 보시면 파란색은 S&P500의 사상 최고가 같지만 꼭 뻗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 자체가 계속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PER 값이 좀 낮아지고 있다라고 네. 일단 해석을 해도 틀림은 없겠고요. 네. 왜 이렇게 이익 전망이 상향되는 걸 보면 그 다음 화면 보면 이익 전망의 비율 저희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earning revision이란 레이시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있고 미국도 있고 다 매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국 기준으로 보면 금요일날 장 마감 이후에 나오고요. 우리나라는 몇몇 증권사에서 월요일날 새벽에 발표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이머징 마켓에서는 관심 있는 쪽이 딱 세 나라 보시면 돼요. 중국, 대만, 한국이거든요. 한국이 오늘도 주당 주간 보면 1%가 업됐습니다. 그래서 주간 기준 1% 업된 걸 제 기억으로 보면 6주 연속 플러스로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한민국이 지금 강한 겁니다. 지금 아시아에서는 대만, 중국은 여전히 뭐 우리나라 좀 낮고요. 대만 조금 우리나라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관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반도체 관련 회사가 네. 있고 워낙 수출 지향적이 우리는 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대만이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머징 마켓이 관심이 큰 건 맞겠고요. 그걸 보면 전체적으로는 72% 정도 그러니까 10개 기업에 보면 7개 조금 넘는 기업이 이익 전망을 상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5주째 70% 이상입니다. 다만 제가 약간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 조금 한 2, 3주 지나면 이게 6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 우리 다 얘기 나왔지만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주별로 그리고 도시별로 지금 락다운이 막 이어지고 있으면 경제활동이 주춤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JP모건은 지난 주말에 이 그 GDP를 전망을 마이너스로 바꿨습니다. 내년 1분기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꽤 낮췄거든요. 그런 게 이어지면 큰 매크로 변수가 떨어지면 이익 전망도 낮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진 않을 거라고 펀더멘탈로 보셔야 됩니다. 한편 앞서는 이제 석유화학이나 에너지 하면서 이익 전망이 안 좋은 걸 얘기했는데 이익이 안 좋게 나온 거 네. 반대로 이익이 증가한 섹터는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는 올해 내년 계속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필수 소비재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기술 유틸리티인데요. 이거를 이쪽이 당연히 그동안 좋았던 것이 다만 앞으로 이제 주식 전망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가치거든요. 또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한국 주식 하신 분이 저희 방송 보는 분이 많으시잖아요. 네. 한국은 거의 비슷하지만 한국은 뚜렷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딱 불러드리면 한국의 이익 전망 높아지는 거가 한국도 당연히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 헬스케어는 바이오도 들어가고 기기도 들어가는데 우리는 기기가 약하기 때문에 바이오. 전반적인 바이오나 이런 전반적 가치, 예, 뭐 셀트리온이 됐건 이런 거 다 같이 삼성 바이오로 한국 묶음이 계속 좋아지는 거가 되겠고요. 네. 이거는 그 우리나라도 미국도 그냥 연초부터 계속 좋았습니다. 연초 잠깐 미끄러졌고 다 좋았고요. 또 하나가 우리나라는 화학입니다. 화학은 화학 섹터로 보시면 안 되고 LG화학 덕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LG화학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냐 상관없이 쭉쭉쭉 이익이 늘어납니다. 지금요. 그리고 어떻게 오늘 뉴스 혹시 보신 분 계시겠지만 중국에서의 모델 Y 있죠. 네. 모델 Y 독점하게 됐잖아요. 지금요. 테슬라 모델 네. Y의 그 부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는 다른 것 달리 증권이 아주 독보적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면 할수록 네. 좋죠. 네. 그리고 증권이 분명히 좋아지는 네.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자동차가 금년 상반기까지 안 좋았다가 3분기 이후 자동차. 좋아지고 있죠. 네, 자동차. 그러니까 그런 쪽 여러분들을 보시면 그리고 IT 하드웨어, IT 전반적인 네. 거. 그래서 그런 쪽을 그 큰 그림 그리고 또 하나가 필수 소비재. CJ제일제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쪽 보시면 제가 봤을 때 한국, 미국 이런 큰 그림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섹터 안에서 여러분 종목을 고르시면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큰 그림을 딱 잡아드리면 이익을 따라가야죠. 그 안에서 여러분들 종목을 찾아보시고 매매를 해보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 월가에서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또 어떤 코멘트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두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GWKNK에서 말씀드리는 걸 보면 지금 여전히 확진자 수를 급증하면서 여전히 어렵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핸더비라는 어두운 그 터널에 저 밑에 빛을 보이는 건 분명하죠. 네. 다만 이제 그 터널이 긴지 짧은지 모르죠. 그리고 자동차가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저런 그런 그림. 앞서 우리 김동관 팀장도 얘기했지만 헷갈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도 분명히 있지만 네. 지금 현실을 보면 답답하거든요. 그쵸. 지금 아마 모처럼 이번에 그 블랙프라이데이 포함해서 이번에 연말 쇼핑 시즌이 마이너스 역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그나마 온라인이 워낙 잘 될 거라 보고 있지만 이게 지금 이건 심리거든요. 쏠 돈이 없거든요. 지금 살려고 해도 멈칫할 수도 있고 맞아요. 반대로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소비를 엄청 늘리거든요. 지금 세일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명품 소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해요. 네. 아마 이번에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리면 이번에 네. 가장 큰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의 아이템 중에 하나가 그 에어팟 프로 있지 않습니까? 풀립니까? 에어팟 프로가 169달러에 이번에 나옵니다. 169달러? 네. 월마트에서 기본 가격보다 한 40달러 정도 낮추는 것인데요. 네. 작년에는 모든 그러니까 작년은 현금보다 더 원했던 선물이 에어팟 프로예요. 맞아요. 10대, 20대. 왜냐하면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그게 한 600달러, 2배에서 600달러, 700대 프리미엄 붙였거든요. 근데 이번엔 엄청나게 사람들 몰릴 거라 보는데 네. 월마트에서 이번에 그 가격을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명품 네. 라인들 그쵸.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관심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비모는 뱅크 오브 몬트리올인데요. 네. 비모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비모는 목표주가를 4,200 제시했습니다. S&P? 예, 예. 그거는 뭐냐면 내년도에 이익 전망을 주당 이익을 $175 정도거든요. $175면 재작니까 작년이죠. 2019년부터 위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업계에서 절반 정도 되는 IB들은 지금 내년의 이익이 2019년 이익을 그냥 가는 정도, 회복하는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아주 좋게 보는 애들은 이런 포함해서 작년보다 더 좋아진다. 그런 애들은 4천 이상을 보는 거고 작년 정도 수준의 회복까지 갈 거다 얘기하는 사람이 3,800, 3,900 그 정도 여러분 딱 구분해서 보시면 틀에서 여러분 이해가 끝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장을 쭉 정리하면서 S&P 500 관련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키워드 확인해 보시고 S&P 500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죠.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국 주식 키워드는 S&P 500이 대단한 이유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금 차트를 보면요. 지난 시장의 몇십 년 동안 S&P 500 지수의 흐름은 굉장히 견고했어요. 네. 이게 그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가 네. 제목 따로 그리고 어떤 판단 따로 여러분들 전략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한국 미국도 관심이 많으니까요.
한국에서 여러분 주식하실 때 제일 많이 들어갔던 이유, 얘기 중에 하나가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 종목 잘 골랐어야 됐죠? 종목을 잘 골랐어야 되고 집중을 잘했어야 됩니다. 네. 어떨 때는 반도체면서 삼성전자 많이 사야 되지만 삼성전자도 영원히 삼성전자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2015년, 18년 때 보면 삼성전자 아주 쉽게 해서 재미없었어요. 네. 또 반대로 현대자동차가 지금 현대자동차지만 현대자동차는 작년까지 7년 동안 재미없었어요. 네. 예. 네, 그래서 그거는 7년 동안 삼성전자나 현대차 재미없다는 건 S&P 그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지수를 투자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재미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네. 지수 자체가. 왜냐면 우리나라 500 그 코스피를 갖고 다 하니까요. 근데 미국은 선택과 집중이 오히려 어렵다는 걸 오늘 보여 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오히려 분산 투자나 지수 투자가 좋다는 건데요. 네. 오늘 첫 번째 그림을 보여 드리겠는데 네. 제목 자체가요. S&P 500 기업의 평균 유지 기간이라고 써 있잖아요. 유지 기간? 네, 이게 뭐냐면 네. 우리가 보면 당연히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보면 코스피 이제 우리나라 S&P 500 그런 개념도 없지만 네. 워낙 그 대기업이고 우리나라에서 네. 아마 50개 정도 잡을 수 있겠죠. 미국이랑 견주하면 50개 되는 기업이 잘 안 바뀝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뭐 잘 안 바뀌어요. 드물게 바뀌죠. 1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그나마 최근 10년에 많이 바뀌었어요. 네. 왜냐하면 네이버가 들어갔고요. 그쵸, 그쵸.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갔냐면 그 셀트리온 들어가고 네이버가 들어가고 거기다가 카카오까지 들어가고 LG화학. 네, 그리고 LG화학은 예전부터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나라는 대신에 재벌 그룹들이 이름이 자주 바뀝니다. 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안 바뀌어요. 그렇지만 자주 바뀌었는데요. 이게 보면 50개로 확대되면 거의 안 바뀔 거라고 해서 50개 정도 보면 근데 미국은 그게 자주 바뀐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들어갔을 경우 S&P에 네. 편입됐을 때 그 기업이 S&P500에 유지되는 기간입니다. 이 그림 자체가. 사람들한테 여쭤보면 대부분이 보다 상식적으로 보면 S&P500은 대단한 기업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한번 들어가면 한 4, 50년 그냥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텐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짧아졌네요. 그러니까요. 1964년에는 64년에 있는 기업들은 평균 수명이 33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가 부도나고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네. 500기 안에 유지를 못한다는 거죠. 밀려난다는 밀려날 거죠. 수도 있고 파산될 수도 그쵸. 있겠죠. 그런 게 34년인데요. 이게 앞으로 2026년에 앞으로 6년 후에는 12년밖에 유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평균. 굉장히 사이클이 짧아지네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애플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을 그냥 원 오브 댐 500개 중에 하나로 하면 애플의 평균 수명은 앞으로 기껏해야 22년. 새로 들어갔다면 22년. 테슬라도 만약에 새로 들어갔다면 확률로 보면 22년밖에 못 살 거라는 건데 네. 앞으로 6년 후에 새로 들어가는 기업은 12년밖에 못 살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역설적으로 계산하면 2018년부터 앞으로 27년까지 10년 동안 전체 기업이 50%가 바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보면 상당히 여기서 두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는 미국 기업이 그만큼 들고 나고가 쉬운 거예요. 네. 혁신이 많이 나오는 거고 속도가 빨리감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기업에 챌린징하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네. 빠져나가는 것도 손쉽게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랑 약간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재벌 기업이 워낙 공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잘 안 바뀌지만 네. 그리고 재벌그룹 뭐 좋으면 자기네가 계속하니까 재벌그룹 유지를 하지만 특히 10대 그룹 잘 안 바뀌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새로운 기업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들고 나고 하는 거죠. 불과 10년 전에 테슬라가 있긴 있었지만 이렇게 때 같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마만큼 바뀌었는지를 보여드리면 네. 그 다음만 보여드리면 1980년도에는 IBM이 1등이었습니다. 근데 IBM은 지금은 IBM은 다우에서도 쭉쟁이죠 완전히요. 그렇죠. 네. 1990년에도 IBM이 1등이었고요. 2000년엔 제너럴 일렉트릭이었어요. 제너럴 일렉트릭은 지금 저 밑에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없애야 된다 여기까지 하는 거죠. 가격도 형편없죠. 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대학교나 유학 갔을 때 보면 제너럴 일렉트릭에 누가 취업했다 그러면 자기 웰치 하면서 잘했다고 대단. 아 그러면 우리 식으로 보면 그 고시 합격한 거랑 똑같은 단체하는 분위기였다는 네. 거죠. 엑슨모빌이 2010년에 엑슨모빌이었는데 이번에 올해 엑슨모빌은 다우에서도 빠졌습니다. 그렇죠. 예. 2020년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이게 앞으로 10년, 20년에 1등할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드릴 싶은 말씀은 S&P 500은 고여있는 코스피같이 고여있는 밀이 아니라 네. 엄청나게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생물.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계속 혁신과 진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신 존 보글이 한 분이 그러니까 뱅가드 자산 운영을 만들었고 네. 인덱스 펀드 창시자인 존 보글이 미국 기업 주식 투자의 최대의 어떤 장점은 변화와 혁신이라는 거죠. 인덱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여인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여러분들이 한 종목을 찍는, 물론 아마존이 좋아서 한 종목을 찍는 것보다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있으면서도 살아있는 지수 투자가 그렇게 위대한 거죠. 그게 바로 S&P 500과 QQQ 이런 것들의 네. 위대함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올 한 해서도 어떤 2년 동안에도 어떤 움직임을 보였냐는 거죠. 이익이 계속해서 이익 전망이 상향한다고 이익이 올라가는 것이 바로 S&P 500을 아직도 따라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네. 이게 고여 있으면 절대 안 그렇습니다.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고 못된 것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물이다. 혁신이 살아있는 것이 바로 S&P 500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물론 이제 팔아야 될 이유는 엄청 많죠. 팔 이유는 그다음 화면을 보여드리면 많이 올랐잖아요. 예, 많이 올랐다는 걸 넣어서 이유는 그때그때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때마다 흔들거릴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여러분 적립수를 모아가면 그게 S&P 500이 됐건 그게 나스닥 100인 QQQ. QQQ도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은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네. 지수로 보면 ETF로 보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스파이도 있겠고요. 스파이가 비싸다 그러면 SFI. 11달러, 12달러 정도 하거든요. 거의 그 그것도 500개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스파이가 4달러 수준. 아니요, 4달러 아니고 9.8달러. 한 두 주 살 수 있는. 네. 그때 40달러를 줬으면 네 주를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돈은 10달러 보태셔야지 네 주를 사죠. 네. 지금 얼마죠? 스파이가? 13달러 정도 하지 않나요? 12달러.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SFI.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이게 스파이랑 똑같은 거 되겠고요. 14달러요. 14달러면 엄청 올랐죠. 그래서 40% 올랐는 거네요. 9.8달러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처음 여기 나왔을 네. 때. 그러면 이게 스파이도 마찬가지. 나스닥의 100을 좋아하시면 QQQ인데 나스닥 100도 계속 바뀌는 겁니다. 계속. 네, 계속 바뀌는 것도 살아있는 거고. 똑같이 QQQ에 약 너무 비싸잖아요. QQQ에 200 몇십 달러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300달러가 거의 갈까요? 네. 200 몇십 달러 할 텐데. 그것도 요새 새로 나온 거 말씀 안 드렸나요? 싸게 나온 거. 뭐가 있죠? QQQM입니다. M. 아, M. QQQ 두 개 뭐 나왔던데요? M이랑 또. J는 약간 다른 겁니다. QQQJ. J는 나스닥 100, 101등부터 200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 아래에 조금 더 작은 네. 종목들? 네, 그래서 그건 앞에 거는 많이 갖고 있는데 좀 앞으로 좀 포텐이 있는 것들, 포텐 네. 있는 거 하면 QQQJ인데 중요한 건 QQQ부터 가셔야죠. 그리고 QQQ랑 똑같은 것이 QQQM이고 더 재미나는 것은 QQQM이 연간 유지보수 수수료가 0.05% 쌉니다. 좀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네. 특히 젊은 분들 100달러 수준이거든요. QQQM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수 투자를 좀 해보시라고 오늘 그런 것들이 워낙 그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미국은 이렇게 지수 투자가 합리적인 투자로 첫 번째 투자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지수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드렸습니다. 네. 시장에서 이제 고인물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수 안의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그 움직이는 게 우리한테 어떠한 뭐 불확실성이나 리스크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덱스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러한 혁신이 발생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점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S&P 500 관련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봤고요. 오늘 밤 미국 증시 체크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이제 실적은 다 끝났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하나가 그 소매와 관련된 것들이 그 소비와 관련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소비 관련된 점은 수요일날 목요일날 갈쳐서 수요일날 나오는데요. 네. 이번 주에는 오늘은 별로 솔직히 얘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인데 큰 의미는 없어 보이겠고요. 다만 이제 오늘을 저희가 매번 프리미엄 서비스로 하는 걸 다시 매번 미주미 프리미엄 서비스를 보여드리는데 네. 오늘의 저희가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소개드리는 건 서비스 나옵니다. 아, 저희 11월 네, 네. 6일 날 하고 나서 아직까지는 큰 재미없는데요. 이 기업은 또 S&P 500 기업의 80% 이상이 쓰는 서비스인데 이 기업은 또 우리 김동완 팀장이 워낙 잘하니까 잠깐만 수가해 주시죠. 서비스 나우라는 게 이제 기업에서 관련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영위를 하고 있는 어떤 기업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말 그대로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부서에서 네.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부서들의 업무라든지 기타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통제해서 전체적인 모든 직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 각 국가마다 수많은 기업, 그 직원들이 있고 이렇게 지사 본사가 이렇게 별도로 있는데 그 지역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뭐랄까요? 다른 프로그램으로 네, 다른 업무를 이렇게 진행을 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네, 통합해서.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서비스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코로나를 이렇게 통제를 할까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서비스나우에서 발간한 지금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가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모든 지사에 있는 그런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줬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아, 이 지사에는 지금 몇 명이 지금 건강 상태가 안 좋고 몇 명이 자택근무를 원하고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런 서비스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기 보니까 관련한 코멘트 중에서는 분산된 인력을 위해서 향상된 협업이나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하면서 최근에는 모건스탠리에서 11월에 나왔던 목표 주가가 가장 높았던 게 652달러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518달러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주미 종목별 고른 서비스나우 확인해봤고요. 오늘도 US 스탁의 이항윤 교수,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